한양호텔 은혜사가 관람료 무료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영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오직 국민과 시민들에게 자연을 회양하겠다는 마음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현장의 안홍규 기자입니다. 보물 1270호 괴불탱, 보물 제1857호 연불왕생척병도 등 143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는 천년고찰 은혜사. 은혜사가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전격 폐지하고 무료로 개방합니다. 은혜사는 어제 영천시와 은혜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재와 사찰의 자연, 유산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회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시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느냐. 그 대신 관리만 하면 되겠다. 계곡과 공원 관리를 깔끔하고 말끔하게, 맑게 지금처럼 시민에게 그 무료 개방 입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오셔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사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결실을 맺기까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사와 유산을 회양하겠다는 은혜사 스님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스님들이 늘 수행하면서도 많은 시민들과 불자님들의 어떤 도움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이 아름다운 산사를 국민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스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사가 조금 시대에 빠르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은혜사의 대승적 결단에 영천시는 문화재 보조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보존 등의 경비를 부담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시비 1억 5천여만 원이 확보됐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 은혜사는 1,400여 문화재와 유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고 팔공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로 문화재도 관람하고 팔공산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은혜사 주변 상가 경기도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은혜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은혜사와 영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